안녕하십니까. 홍보기 팀장 유학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어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 활력을 위한 정진선 양평 분들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양평군 지역 활력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문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추정과 201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예산의 감소는 세출 예산의 충분한 배분을 어렵게 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SOC와 소규모 시설 개선에 예산을 넉넉히 배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축제, 노조 등 행사성 예산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한겨울 외딴 집에서 떨고 있는 국군의 아픔은 저의 책임이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자리했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양평 군수로서 당연히 내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평 군수입니다. 묵묵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중 신속 집행 대상액인 약 5,102억 원의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총 366억 원을 제1의 추경 재산으로 확보하여 SOC 수충 59억 원, 경제 활성화 44억 원 등 집중 투자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양평 통보 인센티브를 현행 6%에서 1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가계 살림에 보탬을 주고 양평군 내의 자금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소식품 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 심사를 통하여 단내 생산품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업 부서가 지역 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 선정 자료를 확인하여 단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문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관내 인구를 유인하여 전통시장, 식당, 숙박업, 카페 등의 보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공직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원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9월 1일에 지정식당을 추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 행사는 지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처리 지연 없는 일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도 교육 행사 등을 우리 지역에서 진행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기에 동참합시다. 스스로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갑시다. 양평이 활력과 매력이 넘치도록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분들을 우리 계속한 우리 공동수를 포함해서 우리 국가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 양평군의 양평군의 도시로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도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위원회가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소집이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12개 운영 이전 협의장으로 대부분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지금 민생수기의 금액이라든가 또 우리 공모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위에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감사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주민 참여제를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서 공모되는 기관들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주민들이 오늘과 같은 장사 시설을 방문함으로 해서 지역에 장사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선정되는 A를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60억, 또 인근 지역에 붙이고 해당 연에 30억, 50억을 지금 해놓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나갈 겁니다. 현재는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충분하게 지역도 하면서 있는 지역도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이천시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고 숙제상을 나가고 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네. 그러면 그 주민 참여 장례를 신용 과정에서 지금 선정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선정되고 난 뒤에 그 주민이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 거, 주민이 언제 참여하는 건가요? 결정한 과정을 심의한 과정? 예, 심의한 과정을 공개하게 되네요. 주민이 참여한다, 심의한 네. 과정을? 예.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습을 해서 우선은 그 지역 경제가 얼마나 경기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 경제 수치를 저희가 관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이 문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의 악화 내용이나 정도나 이런 게 매우 부정적이고, 또 지금 시기가 총선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고 발표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양평 부의 지역 경기 소상 국민들의 경기가 예인 어떤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정도는 나와줘야 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2024년도 양평군 예산이 이제 우리 최고점인 2001년 뒤에서 전체 예산이 약 3천억 정도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에서 도로 관련 예산이 약 150억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 경제가 악화된 상당 부분 원인이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질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지금 지역국제의 폐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해당 지역의 경기가 좀 악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 특히나 이 도로 관련 예산 150억 감축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의 승수 효과를 감안하면 아마도 우리 지역 경제의 지금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게 지역 경제가 나빠졌다면 나빠진 원인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측도 보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 확대 인센티브 6에서 10% 늘리는 것도 애초에 10%였습니다. 그리고 6%는 줄었다가 다시 연장공급하는 데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산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실 만큼 심각하다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심각한 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소상하게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정정할 것이 있는데 최고점에서 3천억이 줄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그런 통계입니다. 그런 아무튼 통계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남경문이 발표한 재정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 공시는 연말에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연초를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예산 연초 예산 본 예산 대비해가지고 하는 예산은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우리 주소에서는 설명을 하고 우리가 통계 수치로 지금 볼 수 있는 우리가 재정 경제를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지금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것이 허가 건수를 보고 제가 느끼겠습니다. 우리 허가 부서에 예년과 비교해가지고 허가를 내려간 그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현재 고물가여서 하고 그런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 정부에도 다 해결이 된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우리가 어쨌든 살려가는 분위기 만들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선거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지방교육이 아까봐 상당 부분 지방재 등의 축소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방정 지역경기 악화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네. 지방 재정의 축소 기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뭐 판단해 봐야겠지만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가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하고 같이 대화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텐데 국정시행본부장 요건수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사업 2차례 관련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긴급 2차례 제도에 관련하든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나 국적심사 이런 것에 대한 단축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 신속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획예산 담당관 윤건진입니다. 말씀 주신 대학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속 집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신속 집행은 우리 양평뿐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전국시장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에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상반기 그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분기 3월 말까지 신속 집행을 해서 국가 경기와 지방 경기를 좀 하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진행은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경기는 도내에서 상위 가족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계약심사 이런 부분이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떤 경기도 내나 지침은 내려온 게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신속 집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어체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반급자재 선고지 제도로 혹시 저희 시행하고 있나요? 네, 반급자재도 저희가 연초부터 이렇게 신속
후속집회는 이번에 예산 편성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할 때 광급자재가 들어가면 과없이 지시서나 이런 계획에 담아가지고 실무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은 광급자재 조달청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속집행에 하는 그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 대전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면 이게 이제 1분기라고 하고 1분기 돼야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예산이 쓰여지는 경우라면 이제 하반기가 돼야 보통 쓰여지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하다 보면은 상반기에 그 국가 경제라든가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을 좀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제 도에서 하는 그 평가나 이런 데서도 상위권을 가도록 해야 우리 양평군의 신속 집행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5천억 원이 신속 집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가능합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예. 네, 오늘 박정우입니다. 그 관내 생산품을 좀 적극 구매 유도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주소만 관내에 있는 페이퍼 사업자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필터링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뭐 방안이 꼭 있어서 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고민을 해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군으로 차주택이라는 다시 말해서 그 한정된 예산에서 자꾸 조기집행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면 하반기에는 조기가 풀리나요? 조기집행을 만약에 다 행정으로서 하듯이 하면은 하반기에는 경제가 풀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조기집행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경제가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생각을 어떠신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의 목적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빨리 땡겨서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는 예산 집행을 연중으로 이렇게 평균화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반기에도 다 상반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라는 사업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주신 말씀 참고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양평의 이재부입니다. 가난은 나라들도 없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운 주제로 이런 시간을 준비하셨는데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번째, 문화 스포츠 마케팅으로 기업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문화예술로 공연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수익보다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 혹은 그 이상의 전국대의 보금가는 행사가 올 2024년도에 양평 땅에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국민들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지 않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전국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골프하고 그 다음에 수영축구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는 것들 뭐 테니스나 또 배드민턴이나 또 조구나 이런 전국대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그거 뭘 키운다거나 아, 또 그 배회 규모를 배회 내용을 좀 더 파전하시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의지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저기 자료에 보면 정황 차익과라고 되어 있는데 인상물 착한소비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표정교차로 화단 책임 관리제 관광 좌우라는 내용인데 내용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거나 예산이 뭐 투입되거나 아니면 책임자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교차로를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단체에 이렇게 책임 관리 운임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어디까지 시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이제 우리 연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저도 많은데 통상적으로는 산림과가 중앙에서 산림과가 지정을 해가지고 회전교차를 또 화단을 꾸미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산림과가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조경 업체들이 그 화단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화단을 꾸며나가면 그간 내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양평이라고 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조금 획일적인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데 기업 업체마다 이렇게 특색 있게 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9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5천인가? 1억 5천. 1억 5천을 가지고 9개 장소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업체만 관련됩니다? 아, 그거는 공모는 공모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인수 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 제 언을 이해합니다. 물론 취재를 다 하시고 계시지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부적인 의미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의미로 첫째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성과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이 나와 보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기업의 오히려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관광 도시 양평 거기서도 언급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구청이 문화관광 키우고 관광공사 이런 데 적극 연계해서 여기도 언급하셨지만 관광지, 명소, 축제 등을 연계한 어떤 교육 유치를 더욱 심화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는 민선 8기에서 지금 여쭤보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동에 산업공단, 산업단지 육성을 유치를 위해서 현재 경기 공사 이름이 GH입니다. G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되면 이제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한 과정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면접 대비해가지고 기업에서 150% 정도를 대비 대응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도시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로 이런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방침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당분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네, 양동일수의 정명희 기자입니다. 오늘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그 각계 공무원들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국민의 안전을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도 체감 경기에 대해서 1억 원 수가 감소한 것을 주요 포인트로 잡으셨는데요. 실제 맞습니다. 저희도 기사로 달아봤지만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더욱 문제는 올해 상반기, 지금 1분기를 취해지라고 하지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늘고 줄고는 있을 수 있지만 줄어든 것이 더 줄고 있다는 게 문제죠. 추세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가과 관련하신 과장님들 두 분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인허가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토법 관련이나 건축 관련한 학회에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좀 반짝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희지부지해지고 사람들이 바뀌면 또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어도 그게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하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인허가 건수가 참 중요한 것이요. 인허가가 하나 보면요. 일단 집을 짓기 위해서 레미콘, 철콘, 뭐 아스콘 뭐 등등등 건축자들부터 아니면 주방 가구 뭐 등등등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단 뭐 장비 인력들이 또 사용이 되고 그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순환 역할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포인트로 잡으셨다면. 인허가 부분에 좀 합리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열린 마인드로 뭐 설기가 다 돼가지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보안 내리는 이런 그 구시대적인 답습은 이제 단절해야 될 아주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이번 차에 꼭 개선이 돼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야겠지만 인허가가 죽었는데 인허가가 느리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절반을 줄였으면 일을 두 배로 해야 되는데 일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라고 체험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습니다. 네, 로컬경제 호진국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평의 애트시지 않습니까? 네. 양평의 애트시가 그 우리나라 지방을 돌면서 시도를 하는데 혹시 그 버스에다가 양평에 관한 축제라도 생각하더라도 좀 걸어서 또 다닐 수가 있는 정도 지역을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료를 드리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상품팔로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별 대책을 돈을 쓰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사실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들이겠다는 부분은 쭉 읽어보니까 일자리 경제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국 조장시에 양평군 기업집중 전시를 개관을 해서 결국 돈을 이제 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그 교수님께서는 그 양평군의 경쟁력 있는 상품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그 광고를 위한 랩핑 작업은 지금 순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에서 버스 운영하는 버스에도 일단 랩핑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저희가 기업을 소개하고 중국에다가 그 전시장을 전시하게 하는 분들이 7개 분모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인삼 제품이 생산되어 있고 쌀을 이용한 과자 제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위한 즉, 배즙 뭐 생산량 이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에 조정식 방문해서 그쪽 관련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협의가 돼서 이걸 추진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기업인들 지자체장에서는 뭐 행한 일은 안 될 테지만 제가 기업인들을 더 많이 모시고 현장을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라이프 커머스를 하고 기업 제품도 전시하고 하면서 양평 제품을 중국에 한번 공유를 할 건데 이것이 잘 되면 정부의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또 말씀. 제가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억 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 배정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우리가 본 예산에서는 사실은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추경 366억 중에서 11억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10%로 활용을 하면서 그런 수위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 사정을 또 이해 추경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약간 통보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한 번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예, 공감이로 인생입니다. 저는 제가 거주한 곳이 그 이 양수리 군로 그 조항에 살고 있는데, 이 제가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거의 주변의 80~90%가 다 양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주말이 되면. 다 진짜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주말에 양평에 한번 가서 좀 휴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기를 다 바랐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지역경제 그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양평 물맑은 시장에 음악회계 70회도 있고 관내전통시장의 문화예술 공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양서 그 브레이저 그 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의 어떤 낙관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곧 아마 선수 축제도 있게 될 텐데 양평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분기에 이제 봄이 바로 다가오고 지금 이제 꽃들이 피게 될 텐데 그렇게 양평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전대를 풀 수 있게끔 그게 아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텐데 기왕에 그런 이제 이 양평을 찾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이벤트를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원을 줘서 100원을 좀 풀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이 방법들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그 유도팀 전출면은 주로 이제 겨울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라톤 대회라든지 리틀 야구 대회도 이렇게 좀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전반기에 뭐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지역경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큰 사업들을 좀 더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더 큰 것이 아직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 그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리틀 그 유소년 축구대회 이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파크부대회 그런 것들이 전국 대회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머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 그 시민위원회 두루머리와 연결됐던 그 배다리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수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경, 13일경에 이제 다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거기 이제 우선 통행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17일이 되면 이렇게 개통식을 저희들이 가진 예정인데 두루머리에 그런 그 관광 명소가 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미원의 입장료는 5,000원을 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일부 상향을 해서 그 상향된 금액만큼은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장기적인 거라서 이 보고서에는 못 담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조한IC에서 지금 화도IC까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화도IC를 통해서 서울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오실 때 두분 양순이를 보통해서 오는 거 많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교통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남편으로 대비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하실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40분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경제 시장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한 주시면 어려운 난국을 같이 타개하셨다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강편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역 회의에 대한 전문성